네, 안녕하세요. 여기 두 분은 사업자분이시고 또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애터미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애터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이 벌 사람인데 어떻게 애터미에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자세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플랜을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터미는 세 가지의 수익 구조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캐시백. 우리들이 구매를 할 때 다 PV가 붙어 있잖아요. 그 PV에 따라서 적립이 돼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게 바로 후원수당이라고 애터미에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직급수당이라고 해서 애터미에는 7가지 직급이 있죠. 7가지 직급에 달성을 했을 때, 한 직급씩 달성을 했을 때 주는 보너스 개념의 직급수당이 있고요. 세 번째, 교육수당이라고 해서 이런 애터미 전국으로 몇천 개의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에 이런 사업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수당을 센터장님께 몇 퍼센트에서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애터미의 수익구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주느냐. 우리 국내 다단계 법을 볼게요. 국내 우리나라의 다단계 법상 총 매출에 35% 이내로 수당을 풀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35%를 넘은 36% 이상부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 이내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35%를 거진 풀어주고 있는데 다른 타 네트워크는 20%도 있고요. 뭐 25%도 있고요. 그 이하인 퍼센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35%를 풀어주고 있고 이것을 여기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으로 나눠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35%에서 22%는 후원수당으로 풀어주고 있고요. 총 매출에 그리고 10%는 직급수당으로 풀어주고 있고 나머지 3%를 교육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PV로 환산을 해서 봤거든요. 이것을 이 수치를 PV로 환산을 했을 시 20% 그리고 교육수당은 6%로 저희들이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또 넘어가요. 네. 직급수당에 네. 직급수당이 한번 올라가면 그 직급수당이 최초에 도달했을 때만 직급수당을 받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직급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계속 받는 건가? 그 직급에 유지가 될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직급에 도달이 됐을 때 한 번 받는 건 프로모션이고요. 프로모션 뭐 현금 프로모션 뭐 동남아 여행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한 번 프로모션은 없는 건가요? 네, 프로모션이 아니라 직급 수당은 그 직급에 도달했을 때마다 주는 거예요. 수당으로, 보너스로. 네, 그래서 첫 번째 후원 수당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안 나오니까. 사장님,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할 때 우리는 가입비가 있나요? 없나요? 가입비를 없어요. 네.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이 가입을 해요. 누구로부터? 스폰서로부터. 네. 그럼 우리는 두 줄을 하는 바이너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좌와 우. 두 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애터미 제품 생필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시작하죠. 하면 어느덧 30만 포인트를 내 그릇으로, 내 회원 코드로 다 사게 돼요. 그러면 이때 되면 아 이제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셨군요 하면서 이제 파란 박스로 바뀌죠. 개보도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좌에 30만, 우에 30만 모든 포인트 공유돼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30만, 30만이 되면
7만 원이라는 수당이 발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는 15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설명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애용을 해서 70만 포인트가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각자의 우리가 있죠. 자기 코드로 살 때는 그 포인트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30만, 30만 맞추고 그 다음날은 빵빵 다시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산 포인트는 내 코드로 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코드로 산 사람의 그릇 헤드 포인트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3대 상토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40만 포인트만 더 사면 되겠죠. 그럼 70만 포인트가 돼요. 70만 포인트가 되고 내 좌우에서 올라오는 하루 포인트가 70만 포인트 소실점 기준으로 올라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5만 원이 되고요. 점수는 30점의 점수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애용해서 150만 포인트가 되고, 혹시 이 색깔이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이 좀 안 보이시나요? 그죠? 150만이 되고 좌에서 150만, 우에서 150만 포인트 공유받아서 하루 만에 150만 이상이 뜨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을 내가 하루 만에 받아갈 수 있고요. 점수는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점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N가로 수당을 1점당 얼마라고 풀어서 수당을 계산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1점에 몇천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N가예요. 애터미는 N가 정책을 써서 딱 정해진 수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게 N가로 풀어주는데 이 N가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N가 계산법은 그날 하루에 하루 총 점수의 합.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랑 서범철 사장님이 둘이 7만원에 15점 점수를 받은 거예요. 첫 수당은 15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둘이 15점을 받으면 두 명이 15점이면 얼마죠? 30점이요. 네. 30점이죠. 근데 만약에 하루에 저희 둘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애터미 사람들을 글로벌까지 다 합해서 나온 점수. 그 점수들이 하루에 이 사람은 15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럼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그 점수를 총합하는 거예요. 점수의 총합과 그리고 총 이익. 애터미에서 나오는 이익 있잖아요. 순이익 곱하기 35%. 여기 우리 35% 수당을 풀어주잖아요. 35% 곱하기 지금 후원 수당이니까 여기 44% 하면 이게 그날 하루에 엔가가 나와요. 하루에 그날의 엔가. 그러니까 점수 이렇게 계산했을 때 1점당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하루의 점수가 한 1점당 보통 4,500에서 5,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보통. 그러면 15점이면 계산을 해보죠. 1점당 4,500에서 5,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00원이라고 나왔다고 해요. 5,000. 그러면 15 곱하기 5,000을 해보면 나오겠죠. 75,000. 네. 그럼 75,000원이 그날 하루의 엔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69,000원 받을 때도 있고, 65,000원 받을 때도 있고, 7만원 받을 때도 있고, 62,000원 받을 때도 있고, 다 다르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날 하루하고 이거 점수를 맞는 사람의 합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질 때 엔가를 써서 맞춰서 계산이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애용을 해서 내 헤드 포인트가 240만 포인트가 되고 좌에서 올라오는 포인트 240만,
5에서 240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5만 원이 되고요.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240만 포인트까지 내가 샀는데 더 사야 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사면은 나는 내 아이디로 그만 구매도 된다. 더 구매해서 포인트를 높여놔도 이 후원수당이 더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 것들을 내 하위에 있는 하위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포인트를 공유받으니까. 그리고 단 1년에 한 번 정도만 구매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사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를 사야지 우리가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지비라고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칫솔 하나만 사도, 물티슈 하나만 사도 2,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1년에 한 번만 사서 유지한다? 그건 유지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버스비도 2,000원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내 코드로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좌우에서 뜨는 포인트로만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600점이 뜨는 때가 와요. 그럼 나는 하루 만에 75만 원을 벌고 150점을 받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2,000점이 뜰 때가 와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 원을 내가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고 네, 230점 정도 되고 그리고 5,000점 5,000점이 아니고 5,000만 포인트죠. 포인트가 뜨면 150만원이라는 수당을 내가 하루 만에 걸 수 있고 점수는 250이죠. 300점을 받으면 이제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이 이상으로 아무리 포인트가 좌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 이상의 금액을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상한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이다구 임페리얼이나 뭐 김현승 임페리얼, 임페리얼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하루에 이다구 임페리얼은 2억, 1억 몇천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5,000점을 이미 한참 넘은 거죠. 넘어도 하루에 150만 원까지밖에 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수당이 들어올 때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급으로 갔죠. 주급. 주급으로 갔는데 우리는 수요일부터 가는 걸 계산해요. 수, 금, 토, 일, 그 다음 주 월, 화.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마다 정산을 해요. 12시가 되면. 그럼 예를 들어 사장님이 수요일날 내가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목요일날 못 맞고 금요일날 맞고 토요일날 맞고 월요일날 못 맞고 화요일날 맞았다면 총 몇 번을 맞은 거죠? 4번. 네. 4번을 맞은 거를 합쳐서 합산을 해요. 이 화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주급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인테리어를 예로 들면 매일매일 5,000점 이상 1억 포인트, 2억 포인트가 뜨는데 그러면 몇 점이죠?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매일매일 일요일 빼고 일요일에 저희가 계산 안 하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빼면 6일이죠. 6일간 150만 원 곱하기 6일 하면 900. 매 주마다 9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달로 계산했을 때 4번 있죠. 화요일은
3,600만 원을 후원 수당으로만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더구 임페리얼 분들은. 아, 이게 그렇게 수요일 날 뜬 거를 이날 주고 그 다음 날 주고 주고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봐서 한 번에 주고 합쳐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뜨는 건 안전되는 얘기네. 일요일 날은 아예 포인트가 안 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로 포인트가 일요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화요일 날로 오는 거다. 네, 토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내가 물건을 주문한다. 일요일 날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일자가 이날 토요일이나 그 다음 월요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화수목금토토월화예요. 애터미는. 원래 우리는 수요일 날 사도 하루 전날, 하루 다음 날로 판매 일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원 수당이 들어오는 날을 말씀드린 거고. 아, 혹시 여기서 질문? 질문 그 결론적으로 일요일 날 판매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장님 뜬다고 봐야 되는데. 네? 공중에 뜬다고. 아니요, 공중에 뜨는 게 아니고 사장님. 그럼 자, 한번 나와서 한번 기회가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수요일 날이 1일이에요. 만약에 수요일 날이 1일이고 이게 2일이고 이게 3일이고 4일이다. 그러면은 일요일도 4일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엮어서 한마디로 하루가 48시간이라는 거예요. 48시간. 그래서 예를, 내가 일요일 날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판매 그 날이 되잖아요. 판매 날, 그 수, 구매 날짜가 되잖아요. 구매 날짜가 4일로 뜨는 거예요. 4일로. 그래서 내가 3일자로 고칠 수도 있고 6일자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오늘, 내일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모르고 일요일 날 구매일자를 그냥 쓰면 날라간다고. 아니 아니, 구매 일자가 쓰는 날이 일요일은 4일로 뜬다고요. 4일로. 내가 한 가지만 실패할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일 내가 여기 30만, 핸드폰 여기 30만씩 들어왔다. 30만 아니에요. 30만. 네. 30만. 네. 그러면 요게 요로 간다든지 요로 간다는 거는 요 날은 6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에서 똑같은데 60만이라 해도 30만밖에 못 받는 거니까 30만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계산이 아니라. 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보세요. 그 절대 뜨는, 절대 뜨지 않아요. 뜨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30만 대 30만을 띄우는데도 사장님이 매일 맞지 않잖아요. 그쵸? 아니, 매일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매일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매일 30만 이렇게 안 떠요. 예를 들면은 30만 35만이 뜨거나 70만 35만 뭐 70만 40만 이런 식으로 떠요. 저. 왜냐면 내가 구매를 해서 30만 딱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하위에 자동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내가 30만 맞았는지 20만을 맞았는지 몰라. 모르지. 자기가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딱 들어가 보면 저는 매일 맞잖아요. 매일 맞는데 30만 30만 이렇게 안 맞아. 보통은 한 240만 대 한 50만 이렇게 맞는다고 저는. 그죠? 매일매일. 그러면은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240만 대 50이 뜨고 일요일날도 240만 대 뭐 40 떴다. 그럼 이게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좌에는 500만 우에는 9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70만 대 70만 15만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딱 30만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초보 사업자들, 초기에는 내가 팔지 않으면은 회원도 없고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30만을 딱 맞았어. 일요일도 쭉 팔다 보니까 한 35만 정도 맞았어. 그러면 합산이 되면은 70만이잖아요. 아니, 65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만을 더 채우는 거예요. 5만 포인트 너치를
내가 아 그러면은 월요일날 판매할 거를 내가 미리 땡겨서 사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70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날 7만원씩 받다가 요런 날 하루는 15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다음 주만 다시 7만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판매가 일단 시작이 되잖아요. 판매가 시작될 때는 후레시 되는 게 없이 딱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꺼번에 구매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은 150만 대 150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에 이제 30만 원이 딱 맞는 거예요. 판매를 할 때는. 그때 사장님 대부분 보면은 일요일 날에는 구매가 잘 안 일어나요. 내가 갖다 팔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제 포인트가 토요일까지는 30만 맞다가 일요일은 포인트가 별로 안 떠요. 신제품도 일요일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날을 보면은 일요일에도 왕창 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70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건데 매년 7만원씩을 받다가 네.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얘기하는 거. 이날인데 어떻게 이쪽에서 이런데 200만씩 뜬다면 그걸 받았다가 다시 7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요. 네. 아니, 그걸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번 달에는 물건을 한번 이빨 사들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150만 이왕 살 거니까 지금 150만 더하면 150만 300만이잖아요. 근데 해모임을 600만원어치를 들고 들어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50만을 맞춰가지고 해모임 600만원어치를 해모임 600만원어치를 150만 포인트거든요. 그럼 150만 포인트 맞춰가지고 사장님이 그날 30만원을 딱 받았어. 그 다음날 없잖아. 예,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직급수당이라는 거, 뭐 구원수당이라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루 미쳐서 30만 피부이 맞는 애가 미쳐가지고 일요일 날에서 뭐 이렇게 사서 240만도 가지고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갔다 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를 경우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을 할게요. 그러면 30, 70, 150, 240. 그러면은 예를 들게요. 이번에 변속교사님이 얼마 주셨죠? 800박스니까 한 만약에 500만 포인트 1000만 원어치를 넣고 샀단 말이죠. 이번에 성교사님 그죠? 1000만 원어치 해모임을 사요. 천만원치 해모임을 사면은 500만 포인트를 좀 넘어요. 그죠? 500만 포인트. 사장님이 이번에 나 내일 인도네시아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천만원치 해모임 사가가지고 막 뿌릴 거야. 이렇게 해서 천만원치를 사잖아요. 그거를 250만 포인트 좌우로 나눠서 샀어요. 그래서 45만원을 받았어. 하루 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안에. 그럼 판매사예요. 그럼 판매사라고요. 그럼 판매사가 돼서 직급수당 50만원까지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내가 하루 만에, 내가 오늘 1000만원치 해모임을 딱 구매를 해요. 오늘. 1일이에요. 오늘이. 그러면 240만에서 45만원을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 15일에 250만을 받으면 판매사 직급수당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미 판매사가 됐어요. 그럼 직급수당 50만원을 또 받아. 그러면 사장님은 판매사가 돼서 95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해되겠죠? 네. 아, 그래서 직급은 됐다. 이렇게 판매사 2명은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거지. 소비자만 쫙 있어가지고 하루에 5,000만원씩 팔아도 직급수당에는 없는 거예요. 일단 첫번째 직급을 잠깐만 그러면은 직급수당이 있잖아요. 직급수당 판매사 직급수당이 있죠.
판매사라는 거는 1일부터 15일간 아니면 16일부터 말일 날 좌우 250이 되면 판매사예요. 그러니까 1일 날은 10만, 2일 날 50만, 3일 날 40만 이렇게 쭉 다 더해가지고 250, 250이 되면 판매사예요. 그러면 판매사 직급수당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판매사. 판매사는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에 250만, 우에 250만 되면은 판매사가 불러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 사장님이 1일 날에 해모임 1000만원씩 샀다. 그러면 좌에 250, 우에 250을 해서 45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1일부터 15일간 250만원이 됐네, 그러면. 그죠? 그러면 판매사 직급수당 50만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사장님이 받는 총 금액은 9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맞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그러면 또 250 됐어요. 그러면은 1일날 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1일날부터 14일날까지 10원도 없어. 15일날 250만원어치 팔았어 하는거예요. 그것도 네. 해당이 되는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거는 30만 올라와서 5만원 7만원 받고 되는건 안받고 그걸로 그러면 이게 이걸 제가 이걸 받았어요. 내가 지금 질문 좀 해볼게. 250만원인데 자 이렇게 아니, 난 이거, 이런 건, 네, 들어봐야 돼. 250만 원인데, 돈은 못 받아보면 25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은 못 받아 250만 원이 아니고, 여기다,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그만큼 못 받는데, 이렇게. 자, 여기 30만, 여기 30만이 돼야 돈을 받을 거 같지 않습니까? 30만이로 보자, 이거요. 30만.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50만이고 여기 10만이고 너무 못 받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죠? 없어. 여기다 없어. 아니 사장님 생각 잘못되셨어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도 하시는지 딱 나와. 왜냐면 나는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사장님 제가 서론만 들어놓고 내가 알겠다고 이렇게 이상하시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천 명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좌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일 날 좌측에 30만이 떴어. 1일 좌에 좌. 근데 2일 날은 10만밖에 못 떴어요. 그런데 없어. 네. 그죠? 네. 근데 2일 날 이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안 없어지잖아. 이 포인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없어지죠. 2일날 되면은 빵이 아니잖아요. 빵 포인트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2일날 누가 10만 포인트를 샀어요? 네. 그럼 여기는 40만이잖아요. 네. 그럼 2일날 누가 20만을 샀어? 네. 그럼 합쳐서 30만이잖아요. 그럼 받는 거. 그날 받는 거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신에 10만 포인트가 플러시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나 만나면 지금 아까 얼마였죠? 500만이었나? 아니, 170만. 170만 BB의 자가. 우가 지금 78,000 PB예요. 네. 요 자에 사장님이 팔거나 발생시킨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우측에 30만 포인트, 얼마 더 있으면 30만 포인트 되죠? 22만 2천 포인트가 되면 30만이 돼요. 근데 22만 2천이 아니고 30만 포인트만큼 사장님이
어제 날짜로 넣고 오늘 날짜로 얼마죠? 18만 18,000 PB를 넣는 거예요. 네? 30만 PB 넣지를 팔았어요. 예를 들면은 치약도 팔고 샴푸도 팔고 린스도 팔고 뭐 해서 30만 원치 PB를 넣어버리면은 18,000 PB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까우니까 어제 날짜로 날짜 변경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판매 날짜. 어제 날짜, 오늘 날짜, 내일 날짜. 그러면 22만 2천 포인트 만큼은 어제 날짜로 넣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18,000 포인트를 넣으면 이 18,000 포인트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여기 지금 170만 원이 있잖아요. 예를 근데 들어. 여기서 싹 날라가서 이제 제로가 됐어요. 야, 170만 원 같이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죠. 그래야지 무한공유, 무한누적이 되잖아요. 저기에 170만 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무조건 170만 원을 맞춰야 되네. 170만 원 맞추면 한 번에 맞춰지지도 않네. 170만 원을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한 번에 150만 포인트를 만약에 예를 들면 사장님이 내일 당장 인도네시아를 나가요. 그러면 해모임 300만 원치를 사갖고 가. 그러면 한 번에 맞추는 게 좋죠. 아, 그건 되게. 네, 한 번에 맞추는 게 좋죠. 하지만 사장님이 그냥 한국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하루 만에 170만 원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30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30만을 또 채워서 수당을 받는다. 이미 좌측은 30만이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레시 되는 걸 아까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장님이 30만, 지금은 30만 딱딱 맞춰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스스로 막 판매하고, 야, 그것 좀 사, 전화 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처럼 아무한테도 안 팔아요. 제가 사업자밖에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파는데 좌에 240만, 우에 70만이 떠서 14만 원을 받아요. 근데 70만 딱 안 떠요. 꼭 75만, 아니면 90만 이래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거 안 남겨두고 다 후레시 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너무 좋죠. 오늘 95만이야. 대박. 조금 있으면 150만 되겠네. 이거는 자동으로 쌓여서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후레시 된다는 것 뜻은 내가 우리가 애터미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오토로 그냥 내가 자는 동안에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후레시가 되고 있다는 뜻은 오토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안인 수사장에 네. 이 애터미를 내가 이거 충분히 알아들어 나는 네. 알아들었는데 애터미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나쁘게 보는 데는 자체가 75만원 아까워질 말아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80만원 90만원인데도 70만원 20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으면 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아니 그놈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처럼 여러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사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 첫 번째로 그 안인수사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안인수사는 첫 번째로는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나쁜 마음으로 속여서 애터미를 헐뜯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 판매하고 직접 판매하고 아니면 배팅 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바보같이 알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진짜로 후자일 경우가 더 안 좋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를 보시면 저는 그냥 오토로 일어나요. 저뿐만 아니라 변성교사님. 제 하위에 지금 돈 벌고, 2,300씩 벌고 있고, 4,500씩 벌고 있는 제 하위의 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안 팔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처럼 강의하고 이것만 해도 꼬박꼬박 매달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원칙대로 오토 소비자 만들고 오토 사업자 만드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근데 꼭 판매사 직급 도전, 직급 가야 된다, 막
250만 맞추고 막 이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꼭 아까 안인수 사장님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본인이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올라오는 매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회장님의 그 원칙대로만 사업을 하면요, 정말 자동으로 포인트가 올라와요. 정말 계속 올라와요. 전자가 어저께 아닐 것 같아요. 네. 전자가? 전자가 왜냐면 그럼 인적에 제너럴 바이오를 하잖아. 네. 그걸 하려고 들어가다 했는데 이렇게 수가 없지. 맞아요. 그걸 하려는 걸 때려다가 내가 그거 아주 안 듣는 얘기했는데 아니 듣지도 말라고 했는데 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전자가. 그러면 국장님 아니 그거 내가 몇 번 물어봤잖아.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 없나요? 지금 둘둘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어서 여기가 다예요. 사장님 보면은 여기 2번 직급수당 있잖아요. 직급수당은 아까 판매사는 1일부터 15일 제가 예를 들면은 1, 2, 3, 4 오늘 좀 고급 마케팅 브랜드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일부터 15일. 아니면은 16일부터 말일. 이게 총합이 250만 포인트 대 250만 포인트일 때 판매사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1일날 누가 30만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맞았죠. 그리고 제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2일날 30만, 20만을 했어요. 그럼 못 맞았어요. 근데 3일날 10만을 했어요. 그럼 토탈 40만, 30만이 돼서 맞았어요. 그리고 4일날 또 20만 못 맞았어. 5일날 20만이 됐어. 그러면 40만이 돼서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7일날은 이거는 3개 날짜로 한국은 6일 여기도 13일 월화수목금토토월일 그러니까 6일날이 똑같아. 토요일은 48시간이에요. 애터미 시간으로는 토요일은 48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누군가 구매했을 때요 자동으로 13일로 떠요. 그 구매일자가. 그러면 12일로 바꿀 수도 있고 15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주고 받았고 못 받았고 못 받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받았어요. 8번을 받고 나머지에 10만이 양쪽에 남았어요. 플래시가 안 되고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250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 38이 24. 30만이 8번 받으면 토탈이 240. 이거를 많이 받던 못 받던 걸 떠나가지고 이 직급수당은 1로 240만, 1로 250만 네. 아직 그 별도 우주로 돌리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선생님 이거는 보면은 한꺼번에 250을 맞아도 45만원이라는 매출에 관한 후원수당은 이미 나갔단 말이죠. 이미 그죠? 매출에 관한 후원수당은 나갔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줘. 다 더해서 250 이상이 되면은 판매사가 돼요. 그래서 대체로 판매사는
최소 15일간 8번을 맞는다 이렇게 8번을 맞는다 좋지. 한 회사가 되면 8번은 제대로 맞게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안 맞으면은 한 회사 자격이 안 주고 안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가도. 예, 수월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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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7번밖에 안 맞았는데 한 회사가 될 수도 있어. 당연하죠. 어, 예, 맞아요. 5번밖에 안 맞는데 한 회사.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7번 맞으면 7만원씩 49만원 받고 45만원 받으니까 판매사만 되면 90만원 받는 거 뭔데 이게? 그렇죠. 네? 그것도 15일만 15일만 네? 15일만 그러니까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되면 200만원인거죠. 200만원 한 달 내야 되면 15일만 200만원 판매사도 괜찮은거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사장님 보시면은 두 번째 코스부터는요, 판매사는 매출 포인트로만 했잖아요. 두 번째 코스부터는 아까 판매사였죠. 1단계가 2단계가 팀장이에요. 근데 판매사는 판매사가 되려면요, 250, 250 판매사면 내 포인트, 그러니까 사장님은 항상수님 아이디 거기에 70만이 있어요. 70만이 들어있어요. 황상수님 포인트에. 판매사가 될래요? 될래요. 그리고 팀장이 되려면 150만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되려면 240만 포인트가 있어야 돼. 네 번째 본부장. 본부장이 스타마스터거든요. 스타마스터는 얼마가요? 240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없어지죠. 판매사 되면은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황상수님 아이디에 있는 포인트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80만만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90만만 더하면 되죠. 여기는 빵. 170만 더 버리는. 아니죠. 빵. 240이잖아요. 240. 빵. 빵 포인트. 더 이상 황상수님 아이디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근데 1년에 하나는 구매해야 돼. 칫솔 하나, 수세미 하나. 네. 그러니까, 요 국장까지만 딱 가면은, 내 아이디로 구별할 필요가 없이, 내 하이 아이디, 강사장님 아이디, 조일이 아이디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부장이고, 다섯 번째. 총장. 총장은 몇만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로얄 마스터. 아니, 아니. 240만이 끝이래요. 240만. 240만이 끝. 그래서 국장이 240만 포인트 되잖아요. 총장도 헤드에 240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단장, 크라운 마스터. 단장도 240만만 있으면 돼요. 일곱 번째, 임페리얼. 임페리얼도 240만만 있으면 돼요. 240만 포인트까지 사놓는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판매사일 때 240만 다 채워놔도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사도 돼요. 1년에 한 번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240만 포인트까지를 딱 한 번만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 사장님 황상수님 아이디. 그러면은 내가 좌에 5천, 우에 5천을 받든 15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판매사는 1일부터 15일간 합산해서 좌에 250, 우에 250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급수당이 약 50만원이에요. 15일 날 50만원이니까 15일 만에 한 달 다 판매사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토탈 좌에 500, 우에 500이 떴겠죠. 그러면 직급수당만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250이 안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그거는. 직급수당은 못 받고 요거 되는 거는 되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팀장 운영사장이 좌에 판매사 2명, 우에 판매사 2명,
이때 팀장이 돼서 직급수당은 지금 현재 약 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일에 80만 원이니까 한 달로 치면 160만 원이죠. 국장은요, 좌에 팀장. 좌에 팀장 두 명. 우에 팀장 두 명. 직급수당은 약 200만 원. 15일에 200만 원이니까 한 달로 치면 400. 그러면 우리 지금 변석 회사님이 거의 오토국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직급수당을 해서 400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말고 소원수당은 말고. 아이고. 네. 그러면 본부장은 좌에 국장, 좌에 국장 두 명, 우에 국장 두 명. 이 본부장이고요. 후원수당, 아니 직급수당이 약 1,000만 원. 고름에? 고름에 한 달이면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장은 로얄마스터라고 해요. 로얄마스터. 판매사는 세일즈마스터. 팀장은 다이아몬드마스터. 국장은 샤럿로즈마스터. 본부장은 스타마스터. 총장은 로얄마스터. 로얄마스터는 좌에 두 명의 본부장 두 명. 그러니까 스타마스터 두 명. 우에 스타마스터 두 명. 후드가 두 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널마스터가 현재 직후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2억 8천을 한 달에 받아요. 한 달에. 한 달에.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게 아까 N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N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억 8천까지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페리얼들이 지금 많아지면 또 그 직급수당을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을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최대한 떨어졌을 때, 엔가도 최대한 떨어지고 직급수당도 최대한 떨어졌을 때, 그때 1억 한 얼마 1억 거의 2억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는 과대광고를 절대 하지 않는다. 100년 200년 돼도 꼭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월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2억 8천은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한 5년 뒤에 임페리얼이 되면 2억 8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 5년 뒤가 아니라 내가 볼 때 100년 뒤에 돼도 받는 거예요. 이 돈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 없죠. 맞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게 당장은 이런 사람들 둘씩 도움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둘씩 도와주게 있는데 계속 이 사람이 더 나오면은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 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떨어지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받으려면 이런 정도 일루 둘, 일루 둘을 만들어라. 또 받으려면 다른 사람 일루 둘, 일루 둘이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10억 대에 빼먹는 거 같은데 돈이 어떻게 떨어져? 더 주지 올라가. 나는 그 얘기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을 줄 수가 없지. 떨어지면 지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꼭 월 3억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모션 부분은 알고 계시죠?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뭐예요? 프로모션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직급수당은 직급 유지할 때 마다 주는 거고 프로모션은 한 번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판매사 프로모션은 해모임 안 봤어. 해모임 안 봤어. 말에 들어서 안 그래. 그 다음에 화장품 더 페임. 더 페임이라는 우리 기초 화장품 기본 화장품 있잖아요. 더 페임 한 박스. 그 다음에 이브닝 세트라고 한 박스인데 이게 약 금액이 20만 원 상당이라는 거죠.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럼 받아서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사가 이렇게 주죠. 팀장은 이 20만원 상당을 다 주고요. 노트북을 줘요. 노트북.
요즘에는 갤럭시 탭북 저런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받은 거고 어, 친구? 받은 건 아닌데 이런 거 줘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장, 저. 다낭 여행. 동남아 여행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즘은 다낭으로 가요. 베트남, 베트남. 동남아 여행, 여행권 두 장. 두 장. 저 다 주고? 어, 이거는 팀장한테 주는 거고. 국장일 때, 국장일 때, 샤울러즈. 국장일 때 저거 주고. 아, 이건 안 주죠, 국장일 때. 대신에 돈을 줘요. 돈 200만 원. 그럼 만나서 어디 갔다 오죠? 이거 가요. 갔다 오셨나? 아, 200만 원이요? 아니, 동남아 여행권. 이거 베트남 갔다니까요? 베트남. 아, 베트남. 단체로 가요. 아, 단체로 가요? 애터미 그. 직급자. 직급자들. 예. 네. 승급 여행 단체로 가요. 그리고 스타마스터, 본부장. 스타마스터는요, 동남아가 아니고 미국, 괌. 아, 그것도 단체로 간다요? 네. 대신에. 네. 괌 아시죠, 괌? 사이판 근처. 괌 여행권 4장 나와요, 4장. 4장. 그리고 돈을 1,0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국장 사장님 한 적어도 여기까지 가시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드님이 한 분, 딸은 한 분이라고 했었어요. 아들 한 분, 딸 한 분. 그러면은 국장 됐을 때는 그냥 부부가 다녀오시고요. 본부장 됐을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모시고 가고, 근데 만약에 어머니도 가고 싶다. 그러면 요 200만 원으로 모시고 가면 돼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모시고 이 돈으로 모시고 다녀오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본부장, 스타마스터까지는 사장님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 다음이 로얄마스터. 로얄 마스터, 총장. 로얄 마스터. 네요, 총장이. 스타마스터 다음에. 사장님, 여기까지는 가실 것 같아요. 임페리얼까지 가신다고 꿈을 키우시지만, 총장이 되시면요, 차 임대료가 나와요. 중형차. 중형차 임대료 매달 나와요. 그리고 돈, 5천만 원.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차 임대료. 아, 예를 들어서 그 직급 그렇게 대리인을 하더니 다 그렇게 돼야 나오는데. 네, 차 임대료는 유지를 해야 나오는데요. 돈 5천만 원은 그때 한번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10박 11일. 4박 5일이 아니에요. 10박 11일 크루즈 여행권 4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장 다음이 단장이라고요.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는요, 돈이 3억이 나와요, 3억. 돈이 3억이 나오고요. 중대형 승용차가 나와요. 에쿠스. 에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페리얼 최고 높은 사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받아본 거 싹 받아먹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제가 받은 거는 까지고. 지금 제가 받은 거. 그거 낼 때 받고, 이거 낼 때 받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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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3억을 받고, 승용차도 받고, 이것도 나와요. 10박 12일 크루즈에서 4장이 나오죠. 그리고 후원 활동비. 200만 원. 월. 매월 나온다는 거예요. 매월 단장이 유지하면 2억 8천 받는 거 말고 아니 3억 받는 거 말고 3억 받는 거 말고 아까 후원활동비 500만 원 그러면 총장이 후원활동비가 빠졌구나. 총장이 후원활동비가 200만 원이고요 단장은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후원수당 직급수당을 다 받고 프로모션으로 매달 500만원씩 또 나오는 거예요. 요, 총장 로얄마스터도 후원활동비 200만원 다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요. 매달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매달 나오는 10억 준대라 뭐 주겠다. 10억은 당연히 있고요. 10억 주는 거 말고 비서 월급 150, 운전기사 월급 300, 그 다음에 후원활동비 1,000만 원, 오피스텔 임대료 얼마죠? 280만 원인가? 그거 나오죠. 50평짜리 임대료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임대도 안 하고 그 비서도 안 쓰고 운전기사도 안 써. 그럼 내가 받는 돈만 거의 2,000만 원씩 매달 받는 거예요. 직급상 우선수당 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세시죠? 네. 69세다. 보통 임페리얼까지 아주 오래 잡잖아요. 정말 넉넉하게. 그러니까 아까 들어누워서도 판매사는 3년 만에 가겠다 하셨잖아요. 들어누워서 갈 임페리얼을요, 20년을 잡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성격이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만에 우리 사장님이 임페리얼을 가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 만에는 들어누워서 하면은 10년 만에는 스타마스터가 되시겠죠. 들어누워서 했을 때는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인도네시아 거기 세트 오픈하면은 6개월 만에 판매사 가실 것 같은데 사장님이 들어누워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3년이면 판매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들어누워서 하면은 10년이면 사장님 충분히 스타마스터 가시거든요. 들어누워서 하면은 30년에 사장님 충분히 임페리얼 가시거든요. 그럼 이때가 99세예요. 100세 기념하면 그때까지 사는 건지나 모르죠. 그러면 사장님 100세까지 사시면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시거든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장담하면은 사장님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셨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다 빼고 여기 프로모션 있죠? 딱 한 번 주는. 딱 한 번 주는 현금 프로모션. 5,000만 원, 3억, 10억, 아까 스타마스터 1,000만 원, 그 또 국장 200만 원,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200만 원. 13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상 후원수당 빼고 여기 프로모션만, 한 번 주는 프로모션만, 프로모션에 현금 프로모션만, 다른 거 자동차 이거 다 빼고 딱 현금 프로모션만 하면은 13억 6,200만 원을 사장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죠. 예약해놨어요. 예약. 100세 때 적금을 타. 사장님 100세 때 적금을 타. 13억 6,200만 원 적금을 딱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적금을 13억 6,200만 원을 타려면은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될까요? 한 달에 사장님 한 달에 250만 원씩 적금을 부어야 30년 뒤에 13억 6,200만 원을 타시는 거예요. 적금을 한 달에. 그러면은 사장님 이번 달에 한 번밖에 수당 못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257만 원을 받으신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계좌 한 번 없어, 계좌. 네.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이게, 물론 지금 사장님이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터미밖에 안 하신다고. 근데 출근을 안 하시니까, 출근하고 세미나를 안 가시니까. 근데 애터미는 출근이랑 세미나가 진짜 우리 업무의 80%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일이 있으시니까 지금 애터미만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라.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태양 사장님도 학교 다니지 말고 애터미를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려요. 근데 나중에는 사장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 사장님은 중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시스템
자체를 그 미팅, 매일매일 출근해서 미팅하는 거, 그리고 세미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단순히 애터미는 판매해가지고 쓰게 하고 구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석 사장님이나 김지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생겼을 때 대체로 이런 미팅에 참석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걸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석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파트너가 생기면 이런 시스템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잡을 때 중국 파트너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미팅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 연구할 때요. 역학 연구가 있고 역학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역학 연구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보다는 모집군 100명, 200명, 300명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요. 아, 이거를 먹으니까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아, 여기 이 사람들 암에 많이 걸리는 거 보니 이 환경이 이렇구나. 그럼 이런 환경에서 암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는 거를 역학 조사라고 하거든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역학 조사를 했어요. 성공자들 역학 조사를 하니까 99%가 세미나와 미팅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세미나나 미팅을 참석 그냥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이 성공자들 중에 대부분이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미나 참석하세요, 미팅 참석하세요 했을 때 왜? 안 가! 나 다 알아! 이렇게 나왔겠죠. 특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야! 거기 가느니 갖다 팔아야지! 갖다 팔 시간 없이 거기만 앉아있으면 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나 미팅에 참석을 안 했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 더 이상의 수익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 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나는 1년 만에 1000만 원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한번 회장님 말을 믿고 세미나나 미팅에 가볼까? 해서 세미나나 미팅을 가니까 이 그룹이 팡팡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나를 복제를 하는 사업이에요. 나를 복제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사업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 좋아 나 이 사업 할래 그랬는데 미팅과 세미나에 내가 안 가니까 얘네도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미팅과 세미나를 안 가니까 처음엔 한다고 했다가 풀이 푹 죽어. 아니면은 월요일은 했다가 화요일은 놀고 수요일은 했다가 목요일은 놀고 이래버려요. 근면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성장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미팅과 세미나가 없으니까. 근데 미팅과 세미나를 내가 열심히 가니까 이 사람들도 아, 애터미 사업은 미팅과 세미나를 가야 하는 사업이구나. 이게 사업의 방법이구나 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처럼 똑똑하거나 경험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업자를 한 명씩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경험도 잘 못 안 해봤고 머리 좀 떨어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이야 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요. 같이 미팅과 세미나를 하면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하위 애들은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청출어람의 사업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똑똑해. 엄청 똑똑해. 그러면 이탈을 해요. 이런 똑똑한 애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탈을 해서 나 세미나 안 가. 그러면 얘도 세미나를 안 가요. 세미나를 안 가요. 미팅도 안 가고. 그러면 얘는 똑똑해. 얘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은 계속 얘한테 계속 1대1로 붙여놔요. 그럼 얘는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누군가한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막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한 명한테서 받으니까 얘 밑에서는 사업자가 정착을 못해요. 정착. 근데 미팅과 세미나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자, 저 성공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비전을 딱 봐요. 예를 들면 내가 말해서 비전을 못 봤지만 김지은 사장님이 얘기해서 비전을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데리고 가는 게 애터미 사업의 핵심. 근데 여기 데리고 가려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 연구의 한 가지 큰 예가, 아니 두 군데의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세미나나 미팅을 이용하고부터는 팍팍 성장을 했다. 그런 걸 세미나에 가면은 정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예시를 들게요. 미국이 애터미가 2009년에 한국에 오픈됐잖아요. 미국이 2010년에 오픈을 했어요. 2010년에. 근데 2016년까지요.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억. 아, 1억이 매출이 아니고요. 매출이 1억이 아니고 1톤. 1년에 한 톤밖에 안 나갔어요. 말이 돼요? 미국 전역에, 미국에 1년에 1톤 나갔다니까. 1년에 1톤. 너무 조금이잖아요. 6년이 되는데. 애터미는 한국은 2014년에 막 붐이 일었잖아요. 근데 미국 파트너들이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 크고 좋은 미국 땅이 애터미의 붐이 이렇게 안 이를까?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미국에서는 미팅이 없었어요. 센터가 없어요. 센터. 그래서 아 우리 한국처럼 센터 미팅을 운영을 해보자. 2016년에 센터를 만들어서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2015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2015년 말에. 제가 진짜 이거를 봤다니까요. 이렇게 확 붐이 이른 거를. 센터 미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 1회에서 2회 모여서 뭘 했냐면요.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 나누고 그걸 했단 말이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6톤이 나왔어요. 6톤이. 1년 사이에 센터 미팅 하자마자 그만큼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미국도 지금 붐이 완전 불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진짜 좋아요. 미국은 시스템도 안정돼 있고요. 시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반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레이시아 예를 들게요. 말레이시아도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센터가요, KL. 이게 쿠알라룸푸르, 주도예요. 쿠알라룸푸르, 주도예요. 수도. KL에서만 매달 일어줘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KK. 코타키나발루. KK에서 이게 섬이 달라요. 섬이 연구, 또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섬이 연구. 여기에서 1년에 두 번 서페스 세미나, 여기는 매달 서페스 세미나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세미나가 없어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긴 해요. 원데이 세미나가 한 8도시에 있어요.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볼게요. 말레이시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주도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KK 코타키나발루, 여기가 KL, 그 다음에 여기가 싱가포르이고요. 여기가 이제 JB 조호바루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있고 한 8개 도시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처음에 말레이시아가요 오픈 딱 하자마자 거의 한 말레이시아 인구 전체가 가입했나?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고요. 난리였어,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요. 진짜 난리였거든요, 터미가. 그게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살아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룹들의 분포 그래프를 봤더니, 요렇게만 살아있고요. 다른 그룹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제 말레이시아 그룹도 죽었어요. 처음에 가입 첫날 600명이 가입했거든요. 600명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소비자들만 남아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냥 자기가 계속 써요. 250만 포인트씩 써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많아요. 근데 사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업자들. 근데 결국에 네터미는 사업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딱 봤더니 뭐예요? 세미나 하는 곳 근처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세미나 참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미나 참석 없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세미나를 참석 못한 사람들은 비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가. 내가 비전이 흔들리는데 내 파트너는 나보다 100배 더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세미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자. 이래버리면요. 나는 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내 파트너는 4달에 한 번씩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미나마다 애터미는 효율이고 뭐고 이유고 뭐고 이유는 없어. 무조건 애터미 사업은 세미나랑 미팅 참여가 1번 업무야 라고 못을 팍 박아버리면 내 파트너가 새로 나오거나 다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끔만 가는데 알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복습만 대충 하면 돼. 그러면 내 파트너는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한테는 1학년 만큼만 가르치고 2학년한테는 2학년 만큼만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안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장님 미팅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미팅 오면은 반가워 하는데 안 오신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아직 사장님한테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렇게 안 당기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하위에 만약에 파트너들이 있어. 막 김지은 사장님, 석봉철 사장님 같은 파트너가 있죠. 그러면은 사장님은 벌써 6학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6학년에 맞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지금 사장님을 복제할 파트너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간 되실 때만 오세요. 그리고 아까 부업자, 시간 없는 부업자 말씀하셨잖아요. 부업자분들은 당장 세미나 미팅 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시작 자체를 안 하겠죠. 시작 자체를. 근데 부업자 세미나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네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냥 네가 참석할 수 있는 데까지만 참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거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꾸이꾸이 사장님, 꾸이꾸이 사장님 옆집에 또 뭐 감자탕 사장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아침에 미팅을 해주고 세미나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이거를 막 꼭 해야 돼 이렇게 막 왕창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미나나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결과도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사장님, 제가 말레이시아 그룹도 이끌어 봤잖아요. 말레이시아도 한 그룹이 아니에요. 두 그룹 이끌어 보고 인도네시아도 여러 그룹 이끌어 봤잖아요. 그랬을 때 아, 우리는 달라. 헬렌,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달라. 이러면서 기다려봐. 아유, 넌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그룹들 중에 제가 말한 이 원칙, 회장님이 말한 이 원칙 그대로 실천한 그룹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했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한 그 그룹은 없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네. 소비자들은 살아있어요. 소비자들. 왜냐면 좋고 싸니까 버리지 못하는데 사업자, 사업을 안 해요. 그 사업자들도 소비자는 하고 있어요. 좋고 싸니까. 근데 사업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왜 저래야 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애텀이라는 사업 자체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장사 이런 사업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공자들은 어떻게 성공했냐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저렇게 했으니까 성공했구나. 근데 그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아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이걸 따르세요 했을 때 따라온 사람은 성공을 하고 아니야 야 요즘 그거 안 통해. 우린 달라 성격이. 내가 더 잘 알거든. 내가 여기 문화에 맞춰서 할게 했던 애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세미나나 미팅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미팅은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매일 못한다면 주 1회를 하는데요. 주 1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했다가 화요일날 했다가 수요일날 하면 안 돼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진짜. 이래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시면 이제 강사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요일하고 시간. 그러면 어쨌든 변성회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변호사님이 금요일날 착한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이든 아니면 토요일이든 시간 정하셔가지고요. 그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강사장님이나 빠자르, 조일이, 빠자르, 조일님, 그리고 사장님 세 분이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변사장, 오늘 올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러면 오늘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안 출연돼요. 예를 들면 그 누구냐? 정여사님. 정여사님 한 분만 더 와도 성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날짜와 시간을 강사장님이랑 한번 정해볼래요? 아니면 무조건 해야 돼요. 집에 한번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무조건 한번 해야지 안 하면 네네네. 주일
준비됐. 네, 감사합니다.